라디오 버스킹 주인공은 깊은 바다를 닮은 목소리 김소연 씨입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어서 오세요. 아이 누가 보면 SBS 공개월이 한 3천석 정도 되는 줄 알겠어요. 야 이렇게 아주 깊은 소리를 내주시네요. 또 깊은 주인공을 맞아서. 자 소연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간만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에게도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싱어송라이터 김소연입니다. 아 지금 등장할 때 나온 곡이 지난달에 나온 싱글이죠? 네 8월 29일에 나온 저의 자작곡 바다야입니다. 첫 싱글인가요? 네 첫 솔로 앨범. 최지민 씨가 소연님은 자작곡이 더 엄청나세요. 싱어게인 2 무대 말고도 숨겨진 명곡이 엄청 많답니다. 사운드 클라우드에 있는 명곡들 다들 꼭 들어보세요. 아 거기 들어가면 이제 많이 또 다른 곡들도 만나볼 수가 있군요. 사운드 클라우드 아시는군요. 너무 감동이에요.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지민님. 허예림 씨가 소연님이 그 소연님 맞나요? 저 그 프로그램에서 소연 씨가 부른 이용 씨의 이용 씨는 뭐예요? 이용 씨, 아, 네, 이용 씨. 이용 씨의 잊혀진 계절 듣고 완전 빠졌어요. 야, 소연 씨의 그 감성은 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건가요? 하셨는데 저도 뭐 그 노래 들었죠. 네, 싱어게인에서. 아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뭐 처음에 그 소연 씨를 수식할 때도 깊은 바다를 닮은 목소리라고. 네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네. 그럴 때 뭐 애매하면은 예전에 어디서 돈 주고 샀다고 얘기하시면 돼요. 바다야 좀 소개해 주세요. 어떻게 만든 곡인지 첫 싱글인데 솔로 싱글. 네 일단은 원래 제가 모임이 있었어요. 작곡 스터디가 있었는데 거기에 가져가기 위해서 과제곡으로 썼던 곡이고요. 네. 좀 그런 스터디도 있어요? 네. 아 이게 좀 음악이랑 좀 소홀해진 것 같아서 그런 고민을 이제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네네. 친구들이 그러면 좀 억지로라도 하기 싫어도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가지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해가지고 시작하게 됐어요. 일부러 동기부여를 만들어서. 네. 그러면 어디서 영감을 좀 받았어요, 이 노래는? 좀 놀러 가고 싶다 다 이렇게 좀 버려두고 어디론가 여행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던 시기에 만들었고요. 그런 생각 맨날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감성이 좀 가사에 녹아져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 가사를 먼저 써서 보통 이제 작곡할 때 뭐 많은 분들이 또 물어보시기도 하는데 뭐 작사를 먼저 했느냐 뭐 멜로디가 먼저 나왔느냐 네. 이렇게 어떤 게 먼저였어요? 이제 조금 우울해서 기타 치면서 띵가띵가 놀고 있는데 이제 가사랑 같이 나왔어요. 이제 크로스 멜로디가. 네. 아 그런 곡들이 꼭 쉽게 써지기도 네. 하고 또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달이 잘 되기도 해요. 그렇죠? 아니 뮤비에서 굉장히 여신으로 나오던데 본인 SNS에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저의 모습이 조금은 킹받더라도 부디 너그러운 마음으로 바라봐 주세요라고 올리셨어요. 아니 왜 이런 표현을 썼죠? 아 이제 좀 뮤직비디오 하면은 좀 멋있는 척도 해야 하고 이제 조금의 연기도 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모습을 저 스스로 보기에도 부끄러울 뿐더러 이제 저랑 친한 분들은 이제 그거 보고 되게 웃으시더라고요. 친하니까 하네. 그렇죠. 평소의 모습이랑 또 다른 느낌이니까. 아니 오늘 방청석에 많은 팬분들이 오셨는데 뭐 그렇게 이상했나요? 어땠어요? 멋있어요. 아. 커봐요. 감사해요. 네, 그 친구들이 이상한 거예요. 놀지 말아요. 네. 아니 촬영을 엄청 멋진 바다에서 했던데 어디였어요? 한번 가보고 싶던데. 이게 전라남도에 있는 사도라는 섬 마을이었는데 네, 굉장히 아름다웠고 가기도 오래 걸렸고 네, 벌레도 되게 많았습니다. 아, 벌레도 많았다. 아니 그럼 그 다른 분이 장소 섭외를 한 거예요? 뭐 본인이? 네, 이제 감독님께서 네. 여기가 어떻게 했느냐? 네. 야, 양경선 씨가 오, 김소연님 반가워요. 너무 오랜만이에요. 더 예뻐지셨다고. 감사합니다. 싱어게인에서 사랑에 빠져버렸어요. 기특하고 울컥울컥했다면서 쓰담쓰담 많은 표현들을 써주셨어요. 네. 이혜진 씨가 여신이다 여신. 너무 이뻐요. 부끄러워요. 감사합니다.
이희숙 씨가 보라로 이쁜 모습 뵙네요. 이렇게 보라로 보고 계시군요. 네. 자, 평소에도 이 노래도 바다야였는데 평소에도 바다를 자주 찾는 편이에요? 아니면 뭐 이런 거 많이 질문하잖아요. 뭐 산, 바다 둘 중에 당연히 바다겠죠? 네, 저는 당연히 바다고요. 자주 가요? 자주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는 항상 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 같아요. 항상 가고 싶어요. 네. 그렇죠. 우리가 사실은 뭐 바닷가에 계신 분들은 그 바다가 조금은 조금 식상할 수도 있고 질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한테는 늘 가고 싶은 곳이 산 아니면 바다 아닐까요? 나무가 보고 싶거나 풀이 보고 싶거나. 새 노래에 대한 바다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좀 어떤 것 같아요? 되게 좋아해 주시고 특히 저희 탑6 멤버 중에 유미 언니가 그렇게 그 노래를 좋아해 주셔가지고 너무 부끄러워요. 계속 부끄럽군요, 소연 씨는. 자, 오늘 또 라디오 버스킹에 나오신 만큼 라이브를 또 준비해 주셨을 텐데 첫 곡으로 어떤 곡을 준비해 주셨죠? 아, 저는 이제 비틀즈의 I Will 준비했고요. 어떻게 하다가 빌리 아일리시가 차 안에서 우쿨렐레 치면서 이 노래를 불러요? 라이브 하는 걸 봤는데 너무 인상 깊게 봐가지고 네,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거기서 뭔가 영감이 왔구나. 자, 그러면 우리 김소연 씨는 라이브석으로 이동을 해주시고요. 자, 비틀즈의 원곡이죠, I Will. 네, 이 노래는 또 영화 Love Affair에도 아이들이 막 부른 목소리로 되게 따뜻해지는 느낌으로 나오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 영화도 생각이 나는데, 자, 소연 씨가 또 부르면 어떤 느낌으로 변화를 소연화해줄지 기대가 됩니다. 자, 우리 박수로 한번 I Will을 청해서 들어볼까요? 어떤 깊은 연주와 목소리를 들려줄지 벌써부터 주목이 됩니다. 할게요. Who knows how low I love you. You know I love you still. Will I wait a lonely lifetime? If you want me to, I will. For if I ever saw you, I did. I will을 김소연 씨가 라디오 버스킹 라이브로 연주와 목소리로 들려주셨습니다.
정수경 씨가 소연님 목소리 너무 매력 있어요. 8930님은 내가 들은 I Will 중 최고. 그러니까 원곡이 잘 네, 기억이 안 지워졌어요 원곡이 그죠? 네. 소연 씨의 노래로 덮였습니다. 강현숙 씨가 김소연으로 삼행시를 지어주셨어요. 자 여러분 외쳐주세요. 김! 되게 잘하신다. 약간 전문 방청객 느낌이었어요. 네. 김소연 씨 싱어게인 때 좋아했어요.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 있습니다. 우리 옆디. 연이 된다면 듀엣 어떠신가요? 소연 씨. 네. 저 어때요? 아 너무 영광이죠. 너무 좋지요. 글쎄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자 김창수 씨도 정엽으로 이행시를 보내주셨어요. 자. 저. 아 정말 잘하고 있어요. 네. 이따가 뭐 많이 받아가세요. 정이 많은 가수 옆뒤 할 게 되게 없었나 봐요. 네. 옆에 있는 소연 씨 어찌 생각하시나요? 네, 제가 지난 게스트로 지난 라디오 버스킹 때 소연 씨가 와가지고 제가 SNS에 그렇게 올렸어요. 스토리에 올렸는데 사진을 찍자고 할 수밖에 없었다고. 제가 이렇게 저도 이렇게 쑥스러움도 많고 그래서 잘 이렇게 표현을 많이는 안 하는데 그날 유독 또 노래에 완전 제가 감동해가지고 이거 올려야겠다 이런 느낌을 좀 뭔가 전달하고 싶어서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너무 좋았어요. 허예림 씨가 저희 집 어린이가 우쿨렐레를 배우는 중인데요. 기타와는 느낌이 좀 다르지만 소연 씨처럼 연주하면서 노래 부를 수 있으면 정말 좋겠네요. 멋있고 예쁘고 음색 깡패고 혼자 다 하는 욕심쟁이. 네. 그러니까 아까 뭐 빌리 아일리시가 그 차 안에서 우쿨렐레를 연주하면서 하는 이 I Will 때문에 이 노래가 생각이 났다고 했는데 빌리 아일리시도 정말 독보적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소연 씨가 딱 그래요. 진짜 독보적인 음색 그리고 독보적인 표현 방식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진짜로. 네. 이산호 씨가 이산호 씨가 어느 바다를 좋아하냐고 질문을 던져주셨어요. 저는 바다 좋아한다고 하니까. 저는 다 좋아하는데요. 이제 뮤직비디오 찍으러 남해를 또 제대로 한번 겪어보니까 저는 지금의 원픽은 남해이지 않나. 남해. 네. 아름답지만 가장 지금 여기선 제일 멀죠. 네, 그렇죠. 아까 안 그래도 제가 그 아이유일 때문에 영화 얘기 잠깐 했는데 러브 어페어 영화였는데 평소에 영화 자주 봐요? 자주 봤었는데 요새는 좀 영화보단 드라마 많이 보는 거. 아니면 뭐 영화나 드라마 뭐 여러분들께 혹시 추천할 만한 영화 아니면 드라마가 있다면? 저는 너의 이름은 꼭 추천드리고 싶고요. 너의 이름은? 네, 그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인데 그게 정말 저 OST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네. 그 주제곡이 또라당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또라당 이런. 귀엽다. 네. 그거를 보시면 이제 그 소리만 들으셔도 가슴이 웅장해지시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그냥 약간 뭐 어떤 애니메이션인지 그냥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약간 타임워프 이런 건데 그냥 꼭 보세요. 진짜. 네, 거기까지. 그냥 꼭 보세요. 네. 자, 두 번째 라이브도 또 청해 드려야 될 텐데 지난번에 목이 조금 불편했었다고 들었어요. 지금 목 괜찮아요? 지금 사실 제가 이사를 얼마 전에 했는데 네네네. 네, 이제 마스크를 끼고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그걸 미처 생각을 못하고 먼지를 많이 없으니까 네, 먼지를 다 먹어버려서 네. 한 일주일 넘게 좀 고생을 했던 기억이 네. 지금 괜찮은 거예요? 지금 조금 괜찮아졌어요. 네. 완벽하진 않은 근데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면 노래를 또 시켜야 되니까 이게 방송이 이게 뭐 그렇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네. 두 번째 곡은 어떤 곡이에요? 두 번째 곡은 나의 외로움이 널 부를 때 선곡해봤습니다. 장필순 선배님. 네. 자 그러면 우리 또 라이브석으로 이동을 해주시고요. 이 노래 다들 아시죠? 네. 이 노래 소연 씨가 부르면 참 이 노래를 불렀었잖아요. 방송에서. 그랬군요. 네. 장필순 씨 노래를 불렀었죠? 아니었어요?
제가 약간 헷갈려서 그래요. 뭐 제가 뭐 정확하게 다 기억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장필순 씨 노래 처음인가요? 네. 아, 너무 왠지 이렇게 매칭이 잘 되니까 제가 마음속으로 소연 씨가 한 번쯤 이 노래를 불렀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농담이 아니고 진짜입니다. 네. 자, 나의 외로움이 널 부를 때. 아, 역시나 또 소연화해서 불러주실 것 같은데 박수를 한번 청해 들어볼까요? 시감 속에 있었던 데자뷰라고 하죠. 나의 외로움이 널 부를 때. 이게 분명히 저한테 불렀었던 것 같다니까요. 이게 먼저 저한테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김소연의 라디오 버스킹 라이브였습니다. 나의 외로움이 널 부를 때. 장필순의 원곡이었죠. 자, 이번에는 소연 씨가 오늘 추천해 주신 LP곡을 같이 듣는 순서입니다. 자, 어떤 곡이죠? 소연 씨가 직접 소개해 주세요. DJ 김소연이 돼서. 아, 네, 저 이문세 선배님의 휘파람 선곡했습니다.
네, 그 제가 좀 요새 빠져 있어가지고 이문세 선배님께 네 그리고 좀 요새 연습하는 곡이기도 하고 해서 선곡해봤습니다. 같이 들을까요? 정엽의 LP카페 4부 시작했습니다. 오늘 라디오 버스킹 싱어송라이터 김소연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와, 많은 분들이 라이브 반응 메시지를 막 주고 계세요. 박용순 씨가 장필수님 노래가 꼭 소연님 노래인 듯 편안하게 부르시네요. 맞는 옷을 입은 것처럼 목소리가 너무 잘 어울린다고. 네, 뭐 소연 씨가 직접 좀 읽어주세요. 네. 아, 네. 장필수님 곡이라니 유유. 이 가을에 나의 외로움이 널 부를 때라니 점점 반칙 반칙 왕 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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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 반칙 네. 제가 취임새만 같이 넣어드릴게요. 또 읽어주세요. 네. 퇴근하려고 차 탔는데 시동을 이민호 씨가 네. 네, 못 켜고 있어요. 차 안에서 혼자 듣기 아까워 친구한테 방송 적극 추천했어요. 야 감사합니다. 네, 저희 LP카페가 약간 다단계를 추구하거든요. 이노 씨께 커피 쿠폰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추천에 추천을 낳는 아 이거 너무 보기 좋은 모습. 박철옥 씨가 기립박수 쳐드립니다. 너무 예쁘고 최고라고. 야 박신규 씨는 노래 잘하는 가수들 많지만 정말 빠져들게 하는 흔치 않은 음색이라고 잘 들었다고. 김인호 씨도 너무 좋았다고 해주셨고요. 이혜진 씨가 휘파람 연습하고 있다고 하셔서 꺄 연습이요? 혹시 탑6 콘서트 하셨는데 이분은 아시면서 자연스럽게 홍보를 유도하시는 것 같아요. 6123님께서 11월부터 탑6 콘서트 소식이 있던데 내일 첫 콘, 아 내일이구나. 대구, 아 예매 오픈. 예매 오픈이 내일이래요. 혹시 예매율 몇 프로 공약 같은 거 없을까요? 하셨는데 그런 게 있어요? 아직까지는 혹시? 없는데 네. 그 매진이 되면은 한번 네, 눈을 질끈 감고 춤을 한번 춰보겠습니다. 아, 야 이런 게 공약이죠. 네. 자, 여러분 매진, 네. 소연 씨의 춤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아까 우리 이사 얘기 잠깐 했는데 최근에 이사했어요? 아 네, 최근에 네 이사를 투룸으로 갔습니다. 옥탑에서. 네. 아 옥탑에서? 네. 투룸으로? 네. 아 돈 많이 벌었구나. 그 정도는. 네. 아 이번에 독립한 거예요, 뭐예요? 아, 원래 작년에 독립했어요. 네, 작년에 네. 독립했구나. 아니 아까 뭐 막 그 이삿짐 하느라고 마스크 안 쓰고 먼지 많이 마셨다고 그랬는데. 뭐 인테리어를 조금 이렇게 나만의 스타일로 꾸몄어요? 어땠어요? 제가 사실 인테리어에 재능도 없고 재미에 그런 게 없는데 그래도 한번 살 집이니까 좀 열심히 해서 예쁘게 해놓고 살자 하고 있는데 네. 좀 많이 힘들어요. 뭐가 힘들어요? 뭐가 제일 힘들어요? 아무리 정리를 계속해도 쓰레기가 계속 나오고 네, 네 계속. 그 김에 한번 또 정리 한번 하고 가는 거죠. 네 그렇죠. 아니 그 거실에 LP바를 만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 네 그 원래 생일 선물로 올해 생일 선물로 LP 플레이어를 받았었는데 제가 옥탑에 살다 보니까 둘 곳이 없어서 네. 방치를 하고 있었다가 이번에 좀 개시를 해가지고 야. 네 아니 원래 LP를 좋아했어요? 어떤 또? 네, 그 LP 듣는 거는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계기로 LP를 좀 사서 모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LP들 갖고 있어요? 지금은 콜드플레이 1집, 2집 앨범이랑 지금 최근에 낸 앨범이랑 그리고 비틀즈 그 파란 색깔 앨범이랑 네네. 그리고 보니베어 앨범 이렇게 총 다섯 개 있습니다. 나중에 LP 얘기하다 보니까 나중에 소연 씨야말로 LP를 좀 내줬으면 좋겠어요. LP랑 참 잘 어울리는 감성이라서. 감사합니다. LP가 요즘 수요가 많다 보니까 네, 미리 좀 준비를 하셔서 LP를 제작하시면은 그래서 나중에 직접 모은 LP 중에 수집한 LP 중에서나 아니면 또 소연 씨의 LP를 여기서 또 LP 카페에서 트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한테도 되게 참 너무 뜻깊을 것 같고 그래서 참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지금쯤 제일 갖고 싶은 LP가 있다면요? 제일 갖고 싶은 이제 모으기 시작했다고 했으니까 저는
목표는 이제 콜드플레이 전 앨범 바이닐 모으는 거가 첫 번째 목표. 네.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콜드플레이 노래 했을 때 이 노래 꼭 너튜브로 좀 찍었으면 좋겠다. 네. 그럼 뭐 크리스 마틴이 연락이 올 것 같다 이런 얘기했는데 연락이 와서 좀 LP 좀 달라 그래요. 네. LP 다 보내줄 것 같은데. 와. 그럴 것 같지 않나요? 네. 네. 사실은 이제 뭐 곧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 다 돼서 사실은 공연 홍보를 좀 아까 이렇게 뭐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자연스럽게 메시지로 또 해드렸고 오명옥 씨가 축하드려요 이사 더 좋은 집으로 가셨군요. 지금 집 마음에 들죠? 네, 매우 마음에 듭니다. 장주영 씨가 매진은 소연님도 춤추게 한다. 네. 자, 혹시나 이제 막 라디오 채널을 뭐 라디오를 켜신 분들은 예매가 매진이 되면요 소연 씨가 눈 딱 감고 댄스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네, 한번 기다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제는 소연 씨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 2주 후에 또 오실 거죠? 네. 보내드리기 전에 제가 소연 씨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약간 숙제 같은 게 있어요. 네. LP 카페 고정 게스트 분들이 엔딩 인사를 다 하시거든요. 네. 참고로 뭐 기탁 씨는 오늘도 뭐 사랑의 탁, 예비 씨는 오늘도 빛났다, 현규 씨는 오늘도 수교의 끼우 뭐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소연 씨 엔딩 인사는 뭘로 하면 좋을까요? 저도 조금 오늘도 이런 라인 맞춰갖고 저도 약간 오늘도 반가웠어요. 아 반가웠어요. 괜찮다. 어떤가요? 괜찮은데요. 반가웠어요. 자 그러면 소연 씨 보내드리면서 저는 노래 한 곡을 들려드릴 텐데요. 자 소연 씨가 마지막 인사를 해주시면 제가 노래를 딱 플레이를 할게요. 오늘 어땠는지 뭐 느낌까지도 얘기해 주시면 좋고요. 오늘도 역시 너무 재미있었고요. 2주 후에 또 저 나오니까 네 2주 후에 또 뵙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반가웠어요. 김수철의 왜 모르시나 들을게요. 다 다음 주에 만나요. 에러, 에러, 에러.